안녕하세요.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 약대동에 있는 3룸 빌라셋에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지금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고요.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. 고객님 조건에 따라서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데 실입주금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상담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. 위치도 신중동역에서 도보로 가능하시고요. 도보로 30초만 나가시면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정말 훌륭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영상 한번 살펴보실게요.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장만 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볼게요.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. 왼쪽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고요. 오른쪽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두 칸 들어가 있습니다.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. 다용도실 있는 방입니다. 방 사이즈도 많이 작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옷방 사용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다용도실로 나가보면 앞쪽으로 큰 창이 있고요. 왼쪽에 보시면 콘센트 2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. 바닥 면적도 널찍하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. 여기는 따로 수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탁실로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. 여기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잘 빠졌습니다. 창도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이 보이죠? 거실 사이즈 좋습니다.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도 좋고요. 아트월 길이감도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파 배치하실 수 있으시고요.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요. 여기는 동양집이기 때문에 오전에 채광이 너무 좋은 집입니다.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라인 등으로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.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. 주방은 기역자 모양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.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.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위쪽으로 환기창 잘 들어가 있네요. 상하부장도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요. 냉장고 자리는 이 옆쪽으로 배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에 콘센트 있고요.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오른쪽 편으로 문이 있습니다. 여기 문 열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.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쪽 편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위쪽에 환기창 크게 잘 맞아 있습니다. 안방 모습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 넓게 잘 빠졌고요. 창도 크게 나 있습니다.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. 부부욕실 보실게요. 부부욕실입니다. 부부욕실도 사이즈 잘 빠졌어요. 충분히 샤워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부욕실 넓직하게 잘 빠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도 정말 잘 빠졌어요. 크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건 없고요. 위에 해바라기 수전도 잘 들어가 있고요.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 공간, 젠다이 선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집 내부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여기는 정말 매력적인 게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에서 바로 주방과 거실이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.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이러실 때 이제 우리 집 안 내부가 노출이 안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. 이 건물에서 단 한 세대만 2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 현장이 여기고요. 여기는 지금 계약이 됐다가 해약된 곳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